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국화. 매년 풍요로운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국화 축제가 있죠. 국화 향기 가득 머금고 돌아온 한평 국향 대전이 열렸습니다. 수천 개의 국화로 뒤덮인 성문이 초반부터 관람객들을 끌어들입니다. 50m 길이로 늘어선 형형색색의 무지개 국화 터널 아래 다들 사진기를 꺼내들기 바쁜데요. 화려한 무지개 터널을 지나 걷다 보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 중앙광장이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국화꽃으로 재현해놓은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광화문 앞 국화옷을 입은 세종대왕상과 그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두 동상이 광화문 거리의 촛불을 형상화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줄기에 1,500여 송이의 꽃이 피는 청간작과 국화 분재 작품 전시까지 다양한 국화 작품들이 가을 나들이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해마다 오늘 뭐 느끼는 거지만 점점 이렇게 꽃들이 더 화려해지고 또 문화 공간도 좋고 그리고 일단 여기 전국에서 가까우니까 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다양한 다육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다육식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그마한 다육식물부터 화려한 꽃이 핀 선인장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한쪽엔 가을 산경을 재현해놓은 자연 생태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앙증맞은 자연 생물들이 뛰어놀고 있는데요. 국화 외에도 축제장 곳곳에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특별한 포토존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핑크 뮬리입니다. 서양 업체의 일종으로 분홍색 솜사탕 같은 사랑스러운 자태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왔는데요. 항상 찾고 싶은 이렇게 가을만 되면 한번 와보고 싶은 곳. 한평 국향대전은 국화를 개화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피게 하는 기술로 다른 지역 국화축제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빨리 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04년 첫 개막 이후 1일 최대 관람객인 3만 3천여 명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한평의 국향대전은 10월 20일에 시작을 하거든요. 10월 20일에 이만큼 꽃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한평은 유일하게. 그리고 한평에는 그냥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한평 국화축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동안 식용 국화 따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한평에서 국화 향기로 물든 가을 정취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평 국향대전은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가볼 만한 지역 축제 소식입니다. 제21회 장성 백양 단풍축제가 백암사와 백양사 일원에서 오늘부터 3일간 열립니다. 옐로우시티와 함께하는 오색 단풍 여행을 주제로 국립공원 숲속체험교실과 단풍거리 시화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16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벌교읍 천병과 진성리 장양갯벌 체험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갯벌과 벌교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꼬막체험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위크엔라이프였습니다.